안녕하세요. 마스터지로입니다. 오늘은 전술 훈련을 좀 해보려고 하는데요. 전술 중에서도 초근접 상태에서 내가 총을 들고 있고, 예를 들어서 내가 경찰인데 범죄자라든지 체포하는 과정에서 초근접 상태가 됐을 때 상대가 내 총을 뺏으려고 달려들 때 내 총을 지킬 수 있는 기술, 언 리텐션 기술인 지뢰를 제가 좀 실험해 보려고 합니다. 그런데 영화 존 윅에서 나오는 그 중심축 유지 사격 자세, 센터 엑시스 릴락 같은 경우도 그게 영화를 찍기 위해서 만든 전술이 아니고 실제로 미국에서는 홈디펜스, 민간인들한테 주로 그 전술을 교육을 하는 곳이 있다고 하는데요. 오히려 그 정부 군에서는 별로 거의 안 하는 걸로 알고 있는데 중심축 유지 사격 같은 경우에 집안에 누가 침입자가 있다든지 그럴 때 초근접 상태에서 그것도 내 총을 지키기 위해서 이렇게 팔을 쭉 뻗는 게 아니라 팔을 좀 접어서 이렇게 하는 전술 자세인데 그것도 실제로 있는 전술이고요. 이 G랩 같은 경우도 실제로 미국에서 민간인들을 대상으로 교육을 하거나 경찰들도 이걸 연습하는 걸로 알고 있습니다. G랩의 자세는 상대가 이 총을 뺏으려고 할 때 내가 이렇게 총을 그대로 팔을 쭉 뻗어버리면 총열 부분을 잡아버리면 상대가 잡아버리면 완전히 이 총이 제압당하게 됩니다. 그래서 G랩은 그 랩이 감싼다는 뜻이죠. 그게 약자이긴 한데 감싼다는 의미가 있는 걸로 알고 있는데요. 그래서 상대가 내 총, 이 총열을 잡기 전에 내가 미리 먼저 이렇게 잡아버리는 겁니다. 그리고 이 상태에서 총을 발사를 하는데 잡고서도 발사가 가능합니다. 미국 영상, 미국 유튜브 영상 중에서 실제로 실험으로 이걸 잡고서 쏘는 영상도 있고요. 그런데 물론 쏘고 나면 이제 화약 때문에 이 총이 뜨거워지기 때문에 쏘고 나서 몇 초 정도 지나면은 이걸 놔야 됩니다. 그 손이 맨손이면. 뭐 방염 기능이 있는 장갑 같은 걸 끼면은 잡고서도 좀 더 쏠 수 있겠죠. 그런데 맨손인 경우에는 한두 번 쏘면은 이제 놔야 되고요, 일단은. 그런데 어쨌든 잡은 상태에서도 발사는 가능합니다. 총을 완전히 내 몸에 밀착시킨 상태에서 이렇게 완전히 감싸서 잡고 이렇게 잡으면 반동제어도 되고요. 이게 총이 뭐 튀어오를 수가 없겠죠. 이렇게 잡고 있기 때문에. 그리고 이 상태에서 상대가 또 총을 뺏으려고도 하겠지만 또 펀치를 해서 나를 때리려고도 하겠죠. 그 방어 자세, 메이웨더의 숄더롤 자세처럼 어깨를 턱 쪽을 완전히 당겨서 이쪽 턱을 보호해주고 팔꿈치, 팔꿈치를 이용해서 펀치나 잡으려 와보세요. 안 됩니다. 이런 식으로 이 팔꿈치로 이쪽도 맞고 저쪽도 맞고 또 스텝이 들어가면서 팔꿈치로 상대를 타격을 하거나 밀어내서 거리를 만들어서 다시 이렇게 자세를 잡을 수 있습니다. 자, 연습할 때는 항상 이렇게 핑거 시스트, 손가락을 빼주시고 총열을 감싸서 잡고 발은 앞뒤로 벌려서 위버스 테스트처럼 발을 앞뒤로 벌려주고 이 상태에서 총은 가슴 정도에 놓고 어깨, 턱에 붙이고 그리고 팔꿈치, 팔꿈치를 이용해서 얼굴도 보호해주고 상대의 손이 날아오면 쳐내고 팔꿈치를 찌르고 찌른 다음에는 뒤로 빠져서 거리를 좀 만들어주면서 여기서도 이렇게 완전히 이등변 자세처럼 팔을 쭉 뻗어버리면 다시 상대가 내 총을 잡기가 쉽겠죠. 그래서 중심축 유지 자세 정도까지만 팔을 펴줍니다. 하나, 둘, 셋, 넷, 다섯. 이번엔 시뮬레이션 연습을 해볼 건데 제가 용의자고 경찰일 때 처음에는 경찰이 홀스터에 총을 넣고 있는 상태에서 갑자기 내가 달려들려고 하면 용의자가 달려들면 한 손으로 밀어내면서 한 손으로 홀스터에서 총을 빨리 잡아주고 다시 달려들면서 이 총을 뺏으려고 할 때 G랩 자세를 취해서 쳐내고 강하게 팔꿈치 쳐내고 자세 잡는 것까지 해보겠습니다.
가버려. 일어.